트렌드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좋고요. 패션에도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타일 멘토 스타일리스트 입니다. 드디어 2021년이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도 있을 거고 과연 올해에는 어떤 패션 트렌드가 유행할 거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고민을 하실 겁니다. 해외 컬렉션을 모두 분석해서 2021년에 어떤 아이템이 유행할 것인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매 시즌마다 하는 컨텐츠고요. 보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트렌드도 파악이 되지만 트렌드를 알고 있으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적용시켜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트렌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잖아요. 이게 패션 트렌드에도 반영이 되었는데요. 좀 더 현실적인 룩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과연 2021년에는 어떤 패션이 유행할까요? 컬러 트렌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팬톤에서 올해의 컬러라고 지정한 컬러가 있어요. 네, 옐로우와 그레이 컬러가 트렌드입니다. 일루미네이팅 그리고 일루미티 그레이가 트렌드 컬러예요. 네, 이 트렌드를 왜 정했는지 고민을 해봤는데 코로나가 심각했던 만큼 이 옐로우와 그레이가 주는 느낌이 회복과 희망, 긍정의 뜻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에는 이 팬톤에서 지정한 옐로우와 그레이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컬러감들이 보였습니다. 가을 겨울에 쓸 법한 컬러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노란색 컬러입니다. 구찌와 페레가모에서 이 옐로우 컬러를 사용한 다양한 룩들이 선보였고요. 옐로우 자체로 포인트인 아이템도 있었고 이너로 포인트를 주는 룩들도 많이 선보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아미리에서도 노란색 컬러를 사용을 했어요. 사실 아미리가 이런 노란색 컬러를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가 아니었고 시크한 무드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리고 루이비통이랑 꼼데가르송 셀린느에서는 비비드한 느낌의 옐로우 컬러감으로 포인트를 주는 좀 강렬한 룩들을 선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옐로우 수트를 선보였고요. 셀린느에서는 예를 들어 모자나 이너웨어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다음 많이 보였던 컬러감은 블루였습니다. 클래식 블루 느낌이 아니라 살짝 톤 다운된 파스텔 톤에 가까운 그런 블루가 많이 보였습니다. 구찌에서 파스텔 톤의 블루가 많이 선보였고요. 그리고 아미리와 펜디 그리고 알릭스에서도 많이 보였습니다. 알릭스가 사실 블랙 그리고 시크한 무드가 많이 보였던 브랜드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신선했어요. 알릭스도 이런 컬러감을 쓸 수 있구나. 블루 컬러, 민트 컬러를 많이 선보였습니다. 펜디와 작년에 정말 핫했던 마틴 로즈에서도 톤 빠진 블루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버버리에서는 톤 빠진 블루가 아니라 정말 비비드한 컬러감 블루를 사용을 했어요. 차별성을 줬고 가장 메인 컬러로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많이 보였던 컬러는 브라운과 카키였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생각나나요? 봄보단 가을과 겨울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이번 SS에는 브라운과 카키가 많이 선보였습니다. 브라운 컬러는 제가 작년에도 많이 소개해드렸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컬러감이거든요. 페레가모와 아미, 피오갓에서 메인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보시면 수트나 코트에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피오갓도 보시면 브라운 컬러를 전체적인 셋업, 톤온톤 느낌으로 스타일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브라운 컬러를 왜 사용했나 고민을 해봤는데 편안하면서 진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오는 컬러감을 많이 사용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르메르에서는 브라운 컬러도 많이 사용했지만 카키인데 살짝 톤 다운된 그런 카키 컬러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르메르 하면 정말 미니멀한 감성,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네, 오버핏 실루엣에 이런 우아한 카키 컬러감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산드로와 발렌티노에서도 이 브라운 컬러를 메인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네, 올해에는 브라운 컬러가 블레이저, 팬츠 이 정도뿐만 아니라 가죽에도 이런 브라운 컬러를 많이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보였던 컬러는 그레이 컬러예요. 페레가모, 그리고 펜디, 자크미스, 질샌더, 디올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서 디올에서 이런 그레이 컬러를 메인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때 그레이는 뭔가 광택감도 있고 진한 그레이였어요. 네, 하지만 올해에는 톤 다운된 그레이 컬러, 좀 더 밝은 컬러의 그레이가 많이 선보였습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게 그레이 컬러를 많이 사용했지만 포인트 컬러로 몇 가지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형광 컬러를 많이 사용했어요. 디올은 형광으로 포인트를 많이 줬고요. 꼼데가르송은 형광이지만 초록색 컬러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발렌시아가에서도 형광 컬러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MSGM도 형광 컬러로 포인트를 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형광뿐만 아니라 주황 컬러 그리고 초록색 컬러도 포인트로 많이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컬러는 노란색과 그레이가 많이 보였던 것 같고 브라운과 카키 그리고 포인트 컬러인 네온 컬러도 올해의 핫한 컬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 쉐어링 소재가 정말 트렌드한 소재였잖아요. 올해에는 조금 더 다르고 색다른 느낌의 소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물 소재가 트렌드였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고 꾸안꾸가 유명했던 만큼 이지룩 스웨 소재가 트렌드였습니다. 발렌시아가와 셀린느에서 스웨 소재로 많은 룩들이 보여졌습니다. 발렌시아가는 그 룩에 맞게 그 브랜드에 맞게 스트릿한 무드의 오버핏 실루엣들이 많이 나왔고요. 셀린느에서는 컬러감을 강조한 슬림핏 스웨 소재의 셋업이 많이 선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피오갓도 보면은 기본적
전반적으로 이런 무드가 많이 나왔지만 브라운 컬러에 스웻 소재를 사용한 믹스매치 룩이 많이 선보였어요. 기본적인 꾸안꾸에 많이 있는 조거 팬츠에 예를 들어 블레이저를 입는다던가 댄디하면서 스트릿한 웨어가 섞여있는 이런 이지웨어가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언더커버와 프라다에서도 이런 조거 팬츠 스웻 소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프라다에서는 조거 팬츠를 사용했지만 댄디한 포멀한 느낌으로 셔츠와 니트나 아니면 맨투맨을 레이어드하면서 또 조거 팬츠를 포멀한 룩에 믹스매치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꾸안꾸로 편하게만 입는 것보단 바지는 스웻 소재인데 상의는 블레이저를 입는다든지 깔끔한 니트를 입는다든지 이런 룩들이 트렌드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많이 보였던 소재는 그물 소재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 박진영이 입었던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물 옷을 입고 또 이러세요. 사실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물 소재가 왜 인기를 끄는지 고민을 해봤는데 베이직한 아이템에 그물 소재가 들어가면 스타일이 확실히 유니크해지거든요. 발렌티노에서는 그물 소재를 사용한 셔츠나 아우터들이 선보였고요. 그리고 아미리와 팬디 그물 소재를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미에서는 보시면 아우터는 기본 포멀한 느낌인데 이너에 그물 소재의 니트나 티셔츠를 매치함으로써 유니크한 룩을 완성을 했습니다. 드리스 반노튼에서도 이런 시스루 느낌의 티셔츠를 레이어드함으로써 섹시하면서 젠더리스 룩을 연출했습니다. 작년에도 젠더리스 룩이 유행을 했잖아요. 올해에는 이런 젠더리스를 시스루나 그물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그물 소재의 나시를 제작도 하고 입기도 했거든요. 이런 느낌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하지만 차별성도 줄 수 있고 개성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그물 소재가 급부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보였던 트렌드는 민소매라고 생각을 했어요. 민소매 하면 너무 야한 거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10년 전쯤에 디나, KCN, 호시섭 씨가 파여있는 민소매 룩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때만 봐도 그 옷이 이상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은 뭔가 과하다 싶을 것 같은 이런 룩들이 다시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트에도 파여있는 느낌의 룩들이 많이 선보였고요. 포리오 아르마니에서도 이너를 안 입은 듯한 느낌으로 많이 선보였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게 급부상한 아이템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MA1 아이템들이 많은 분들이 찾고 입었던 아이템이었거든요. 카키와 블랙, 아이보리 정도만 트렌드였다면 올해에는 다양한 컬러감과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알렉산더 맥퀸에서는 패치워크가 되어 있는 스타일들도 선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셀린느에서는 바람막이 느낌으로 편안하면서도 컬러감에 포인트를 준 블루존과 MA1이 선보였고요. 그리고 엄부시와 생노랑, 발렌시아가에서도 항공점퍼가 많이 선보였습니다. 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항공점퍼가 급 트렌드로 부상을 할 거고요. 다른 다양한 컬러감과 다양한 핏감, 다양한 스타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엔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축커 트렌드 그리고 와이드한 핏감이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와이드한 실루엣 그리고 오버핏 실루엣이 트렌드고 작년보단 좀 더 오버해진 실루엣이 트렌드였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스키니한 실루엣도 같이 보였는데요. 라프 시몬스 르메름을 보시면 와이드한 실루엣의 팬츠가 트렌드인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와이드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더 와이드해진 신발을 다 덮을 정도의 와이드한 팬츠가 많이 선보였어요. 보시면 자크미스, 버버리, 아미에서도 와이드한 실루엣의 팬츠가 트렌드였습니다. 네, 그리고 자켓도 마찬가지로 오버사이즈 와이드한 실루엣이 트렌드였는데요. 우영미와 발렌티노에서도 하의와 상의 전체적으로 오버핏 실루엣이 트렌드였고 작년에 우영미도 이런 오버핏 실루엣이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와이드해지고 좀 더 기장감도 길어진 실루엣들이 많이 선보였습니다. 팬디와 마틴 로즈에서도 이런 와이드한 실루엣이 트렌드였어요. 네, 라프 시몬스도 보시면 기본적인 부츠컷 실루엣이지만 와이드한 느낌의 부츠컷 실루엣이 선보였습니다. 네, 이처럼 전반적으로 작년보단 과해진 오버사이즈와 와이드 팬츠가 많이 선보였고 작년에는 이런 와이드 팬츠를 나 더 시도해볼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쉽게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버핏인데 딱딱한 느낌의 원단이 아니라 얇고 부드러운 원단을 사용함으로써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룩들이 트렌드였습니다. 작년에도 시티보이 룩이 유행을 했잖아요. 올해에도 이런 오버사이드 셔츠와 와이드 팬츠의 실루엣인 시티보이 룩이 유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반바지도 보시면 작년에는 짧은 반바지가 트렌드였잖아요. 짧은 반바지라기보단 좀 더 오버사이즈의 반바지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반대로 스키니한 실루엣이 트렌드였어요. 네, 루이비통과 셀린느에서도 이런 스키니한 룩들이 많이 선보였습니다. 디올과 프라다에서도 슬림한 슬랙스 라인들로 섹시하면서 약간 세련된 느낌의 룩들이 많이 선보였어요. 스키니한 실루엣이 언제 유행할까 고민을 했는데 아마 올해부터 점점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스키니 입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SS 하면 생각나는 아이템이 트렌치코트잖아요. 올해에도 많은 브랜드에 선보였습니다. 트렌드 컬러인 베이지와 브라운 컬러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오버핏 실루엣이지만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의 디테일들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아미와 르메르에서도 이런 트렌치코트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보신 것처럼 작년과 비슷하게 오버핏 실루엣이 다양한 브랜드에서 선보였고요. 그리고 반대로 시크하면 펑키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스키니한 실루엣도 조금씩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작년에는 체크 패턴이 많은 브랜드에서 선보였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조금 더 다양하고 역동적인 패턴들이 선보였습니다. 플라워 프린트, 스트라이프, 화려한 패턴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페레가모, 마르니, 펜디에서는 이런 플라워 패턴을 정말 화려하게 연출을 함으로써 럭셔리한 무드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처럼 플라워 패턴이 여성복에서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성복에도 이렇게 화려하게 컬러를 많이 넣는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패턴들입니다. 그리고 아미리와 버버리, 컬러감을 넣은 플라워 패턴들이 많이 선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보였던 트렌드가 스트라이프였습니다. 언더커버나 MSGM에서도 스트라이프 패턴의 옷들이 많이 선보였고요. 딱 이런 패턴이 여름 SS 시즌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도메스틱 브랜드에서도 패턴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021년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작년과 다르게 편안하면서 이지한 느낌, 그리고 작년과 상반된 느낌의 트렌드가 급부상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트렌드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좋고요. 패션에도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2021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